네, 안녕하십니까. 키워드림 이승환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 3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스크림 에듀. 두 번째, GKA. 세 번째, 서울바이오시스. 자, 첫 번째, 아이스크림 에듀. 국내 스마트러닝 선두 주자입니다. 동사는 전용 태블릿을 통해 가정용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아이스크림 홈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초등교사 93%가 사용하는 독보적인 교육 콘텐츠로 약 330만 종이 넘는 디지털 콘텐츠로 초등학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이 하게 되면 다시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번 주 금요일날 급등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 추세 저점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상승해도 좀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GKL. 트러블 버블 등 국가 간 이동이 시작되면 빠른 회복력을 보일 전망입니다. 복합 리조트 등에 투입되는 인력 및 고정비 등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손실폭 제한적일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수년금 보유의 안정성 재무구조는 코로나19 장기전에도 대비가 가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 중에는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서울바이오시스. 2020년 코로나19로 주목받는 UV ELED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1년 UV LED 본격화, 미니 LED, 블루 TV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저평가 상태는 아니나 지금은 UV LED라는 신성장 동력에 주목해야 될 시점입니다. 자, 일단 대세 상승 후에 기술적 과대나 폭,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